이 베이자문에서 이 주어는 어떤 주어가 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베이자문에서는 주어와 베이디에 오는 이 명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명사를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거지,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의 것을 훔치니?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로서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문장 보시면요. 너는 훔치다. 뭘 훔치는 겁니까? 그의 것. 그렇죠. 그래서 주어는 너는, 수라는 훔치다. 목적어는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 훔치다 토우. 목적어는 그렇죠. 바로 똥시. 그래서 니 토우 똥시. 이러면은 너는 물건을 훔친다. 그리고 물음형이니까 문장 끝에다가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니 토우 똥시마. 이런 무슨 뜻입니까? 너는 물건을 훔치니? 위의 문장이랑 좀 다릅니다. 자, 위의 문장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훔치니? 어떻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의문대명사 점머가 있습니다. 이 의문대명사 점머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황으로 쓰입니다. 그럼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셔머도 있습니다. 이 셔머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점머를 집어넣어서 니 점머 토동시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때 보시면 많은 생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의문대명사가 왔을 때는, 의문대명사가 오면은 그거 자체는 이미 의문을 만들기 때문에 어기조사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의 것을 훔치다. 그의 것 이러면 타더 똥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타더 똥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런지아더 똥시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런지아라는 단어는 바로 타라는 뜻도 있고 비에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이 문장에서는 그라고 해서 타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니쩌마 토 런지아더 똥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지아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偷人家的东西? 한 번 더. 你怎么偷人家的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어. 그렇습니다. 역시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다. 주어는 내 지갑. 그래서 我的钱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죠? 偷了. 그러면 我的钱包偷了. 무슨 뜻입니까? 내 지갑이 훔쳤어. 내 지갑이 도둑질했어. 맞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 지갑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만약에 워더첸바오라는 사람이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그 문장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토우는 도둑질하다, 훔치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도둑을 맞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도둑질하다,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중말, 이 토우 자체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 빼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빼이 토울라 이런 식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아, 그런데 전치사 빼이를 쓰면은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왔습니까? 명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빼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요, 빼이자문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 빼이, 명사, 수러, 기타 성분. 이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빼이 뒤에 명사는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빼이 속에 오는 이 명사는 어떤 명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토우라는 동작을 하는 동작 주체자가 바로 이 빼이의 명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빼이자문에서 이 주어는 어떤 주어가 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빼이자문에서는 주어와 빼이 뒤에 오는 이 명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명사를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거지.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的钱包被偷了. 한 번 더. 我的钱包被偷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렇습니다. 역시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장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너의 눈물이 바로 주어입니다. 수로는 훔쳐갔다, 목적어는 내 마음을. 그렇죠. 자, 너의 눈물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니더옐레. 뭘 했습니까? 토우. 그렇습니다. 뭘 토했죠? 그렇죠. 바로 워더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더옐레 토우 워더신. 번역하면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쳤어. 훔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죠. 훔쳐갔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바로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결과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우졸라. 니더옐레 토우졸라 워더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 조우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 토에 대한 결과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는 바로 뭐죠? 동태조사겠죠. 동태조사 뒤에 오는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구체적인 목적어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어라는 건 어떤 목적어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 앞에 한정어 더가 들어간 문장이나 혹은 수량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구체적인 목적어로 그럽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바로 워더신 이러면서 이 워더가 바로 뭡니까? 한정어 더가 들어간 신. 바로 마음은 마음인데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묻습니다. 학생들이 이 조우 대신 취를 쓰면 안 되느냐? 취를 써도 됩니다. 토 취해라 워더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느낌과 이 졸러의 느낌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토, 취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요. 이 취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그때는 이게 결과부호가 아니고 방향부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조우는 가다, 취도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조우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가다라는 뜻이고 취는 뭐죠?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토 해가지고 취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토저올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내 마음을 훔쳐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니더옐레 토저올라 워더신. 한 번 더. 니더옐레 토저올라 워더신.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의 것을 훔치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偷人家的东西? 한 번 더. 你怎么偷人家的东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도둑 맞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钱包被偷了. 한 번 더. 我的钱包被偷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한 번 더. 你的眼泪偷走了我的心.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